방송 잘했어요? 네, 혹시 보셨어요? 아,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존나 계속 봤죠. 내 시간 직관했죠, 거의 계속. 아, 그나저나 지금 나가 어제 영상 봤는데 반응이 좀 댓글이 만 느낀 게 다르더라고요. 만 개요? 네. 네. 아, 썸네일. 어떤 거요? 표정이 너무 좋네요. 아, 이거요? 네. 표정이 너무 좋아요? 표정이 너무 좋은데요? 아, 미안해요. 너무 계속 너무... 네, 이렇게... 아, 미안해. 오늘 또 방송 중에 또 엘린이랑 또 인사했죠? 네. 네, 약간 엘린이랑 전화, 엘린도 나한테 전화도 왔었어요. 연예인이랑 처음 대화해봤어요. 좋은 친구예요? 친하시네요? 네. 네. 아니, 진짜 댓글이 그냥 보통 많이 달린 게 아니라 겁나 많이 달리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댓글 봤어요? 네. 혹시? 좋은 거 다 제가 좋아요 눌렀어요. 댓글도 하나하나. 나쁜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인상적인 거, 나쁜 건 아니고 인상적인 거. 나쁜 건 없었고 뭐 칭찬이 되게 많던데 예쁘다. 아, 님 것만 봤구나. 아니 그리고 영어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 영어. 쟤네 다 외국인 아니에요? 외국인 아니야. 한 사람들 나 히이스 거기 하죠. 히이스. 영어가. 요즘 히이스 칠 때는 유튜브 히이스 뭐 말고. 아, 댓글이 천 몇 개 달했는데 이것도 필터 이렇게 거쳐진 건데 와 졸라 많이 달려있어. 일단은 봅시다. 아니, This is 보픽처. 빅픽처 와우. 생활 정도면 진심 개입인 거지. 근데 왜 보경 옆에서 같이 자니?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집 주소가 털렸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 약간 도덕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제 좀 안전할 때까지 데리고 있는 거고. 아, 좀 말해줘요 이거 진짜. 이런 댓글은 처음 달아보는데 저렇게 잘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고. 아, 솔직히 말해줘요. 그날 무슨 일 있었는 거 우리? 너 코멘트 하나요? 아, 농담이고. 오케이. 아, 농담이고. 있어. 아, 더 이상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역시 생얼은 피부가 다 한다. 내용물도 괜찮기 때문에 또 칭찬 많이 받은 게 아닐까. 내 내용물이라니? 이 얼굴 안에 내용물. 아, 얼굴 안에 내용물이요? 근데 여기 되게 잘생기다고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저랑 찍고 나서 네. 제 주변 사람들도 되게 잘생겨 보인다는 얘기 진짜 많이. 제가요? 네. 왜냐면 이제 이 차이도 많이 나고 덩치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 아, 덩치. 네. 차승원 같다고 제 주변에서. 잠깐만. 차승원들이 존나 웃기다. 아, 잘생겼대요? 네, 잘생겨 보인다고 갑자기. 아, 그러지. 나 어떻게 들으셔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미치겠네. 1분 22초 방 졸라 많다면서 같이 자는 히이스 보광털덜. 아, 방이 많긴 많잖아요. 아, 말해줘요. 방이 몇 개인지. 솔직히 세 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짐도 되게 많고 택배도 받으니까 잘 곳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일부러 뭐 부장님 온다고 해서 방에다가 신발치 일부러 다 채워놓고 뭐 테트리스 하듯이 그냥 다 했겠어? 이거 인정? 인정. 내가 무슨 부장님이랑 같이 뭐 진짜 그때 뭐 잠꼬대 뭐 내려가는 거 그런 거 잠꼬대 하려고 내가 무슨 옷 다니고. 아, 저 이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야? 본인 상상력이 더하신 듯 사람들이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할 듯. 이거 제가 드론 띄워서 한다고 해요. 아. 아, 드론 띄워가지고. 아, 추정님네 집을 어떻게 뭐 보려고, 추정님을 보려고 막 드론 띄워서 본다거나 막 목상 올라서 망치를 깨서 들어온다든지. 아, 그 정도 클래스 아니에요. 이불 물었던 거 제가 그 얼굴에 또 문댔다고. 아, 진짜 몰랐어요. 아, 이빨을 물었던 거 그거? 네, 진짜 몰랐어요. 이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뭐 침냄새 같은 건 안 나던데. 내가 오기 전에 세탁도 세탁했는데 피부적으로 죽여놨어요. 좋은 냄새 엄청 많이 났어요. 호레비 냄새 안 나죠 방에서 그래도? 네, 화장실 냄새가 제일 엄청 좋던데. 화장실 냄새가 좋다고요? 네. 네, 화장실 변기 앉아있으면은 진짜 화장실 냄새가. 변기 앉아있어 화장실 냄새 좋아요? 네,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본 화장실 중에. 오탈미 같은 건 하나? 주소 자기가 계획해서 노출하고 미안한 상황 만들기 큰 그림. 추정은 착한 여자인 것 같으니까 잘해 많이.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얘 영상 이제 확인하다 보면 모자이크를 때렸었는지 못 때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뭐 일부러 해가지고 이걸 그림을 깔아가지고 무슨 내가 아니 내가 주소 노출해가지고 이런 그림 그리려고 했다면 내가 무슨 제갈량도 아니고. 응? 제갈량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거 올라오고 나서 바로 전화 오셨어요. 영상 올라오고 나서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내려줄 텐데 미안하다고. 바로 전화 왔어요. 내리진 않았고 내가 말을 뭐라 해서 모자이크 했는데 괜찮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잖아요. 네. 괜찮다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 생각 조금 해봤어요. 뭐? 계획된 노출인가?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어요? 혹시? 그건 상관 못했죠, 솔직히. 아니, 이사시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그쵸? 아, 보경을 이용해서 잠실로 이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만. 나보다 더하네 이 사람이. 너 뭐야? 너 지금 제가 발목 문신 뭐야? 봐봐요. 발목 문신. 이거 그 고등학교 때. 오, 야. 우정. 아, 우정.
몇 명이 산 거예요 이거? 잠깐만 하, 나 손만 잠, 손 잠깐 댈게요. 어 이상은 아니고 잠 세볼게 좀. 네. 어, 오케이 이상은 아니니까 오케이. 허락 받았어요? 네. 아 문신 좀 많이 했네요 좀. 다 열려 열리고 열리도 아, 18점인데? 아니 18개인데 점이 18개 된다니까 진짜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열리고 19점. 살 때마다 틀리지? 몇 개예요 점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사수호 자리인데 아 친구, 고등학교 때 제 친자 친구가 11월 생이어가지고 아 걔는 이제 쌍둥이 자리 옆에다가 하고 저는 이거 하고. 아니 이 형 안 자고 각 재는 거 말 안 재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잠이 안 왔잖아요. 네.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 꺼지고 나왔어. 어떻게 어. 잠이 오겠어요? 아니 새집이니까 처음 자. 그죠. 새집 두 명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그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좀 그런 것도 있지. 이름이 보겸인지를 몰랐다 씨발 키키키키 탐사연체 보는데 키키 오늘부터 보추이 시작해 조금 버거워 커뮤니티그로 내 보추 또 열심히 하셔야겠어. 네. 보겸이 형 제 개비한테 아니 평소에 나의 때 아 이거 근데 말해줘요 나의 네. 난 평소에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근데 진짜 책 엄청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나 진짜 충격받은 게 그 끝 말투를 아 일상에서도 끝 추영씨 오늘 먹었던 쭈꾸미 맛있어요? 네 끼끼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끼끼끼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 이런 거에 깜짝 놀랐다. 아하 무결각이라 존재미네 서로 자동 위치를 바꿔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꼭 저렇게 망상 좀 새끼들 겁나 억울하고 그래 좀 따뜻하긴 한데 따뜻하긴 하더라 오케이 좀 따뜻하긴 하더라 전기장판인 줄 알았어 넬펜인 줄 알았어 이 새끼 필력이 거의 무슨 약간 좀 야설같이 쓰네 아 뒷말을 이렇게 흐려서 좀 어 약간 좀 약간 흐리덕을 해가지고 아니 하루 만에 조회수 258만 된 건 처음 보네 추정이 안 죽여나겠다 아 조건은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로 그런 게 아니면 뭐 조회수를 그런 거 떠나서 내가 이 영상에 만약에 조회수가 얼마 조금만 나왔다고 추정 씨 집에 보내거나 그러겠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이 장난이고 와 근데 진짜 생얼 예쁘다는 댓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요? 네 보겸이 형 엘린 집도 주소 강제 노출하자 두 명이 좋아해 위험한 놈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진짜 좀 나연 닮으시긴 했네 아 비교해볼게요 나연이랑 비교해볼게요 아 잠깐 볼게요 저도 좀만 잠깐 좀 볼게요 잠깐만 턱 살짝만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잠깐만 저, 미안해요 잠깐만 턱 살 아 잠깐 저 아 잠깐만 아, 좀 닮았네요. 뒷감당 알아서 하시고 두 번째 영상 영어가 더 많더라고요. No money, no honey. A3 still alive. 거의 님이야. 명륜 진상을 위해 AFK 아레나 그리고 A3 still alive. 약간 요즘 광고도 약간 좀 거의 세뇌시키듯이 하는 그런 광고가 되고 있어. He is real 빼박사 변태 새끼. 미친 새끼. 히스폰 허브 무슨 말이지? 근데 이거 얘기 많이 나온다. 바지라고 했던 거 팬티 맞잖아요. 아니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 일어나 보세요. 개념에 대해서 잘 해봐요. 이게 원래 이거 안에 팬티 입었으면 이게 반바지잖아요. 이거 인정? 이거 안에 뭐 안 입었어요 지금? 입었어요. 입었죠. 어 입었죠. 그럼 이게 팬티가 아닌 거지. 이해되죠? 네. 어 그런 개념이지 뭐. 아 맞아. 저 이거 궁금했어요. 왜 여기 하나 빈데 남겨두셨나? 아 그 뭐지? 치우남 치킨인가 먹을 때 제가 블럭을 하나 뺐는데 안 껴놨어. 아. 내 무릎에 올려놔가지고 여기다가 치킨을 내놓고 먹고 다시 껴놔야 되는데 안 껴놨어 그냥 아 근데 이거 해명해야 돼 그 9초에 침대에서 거기 안 딱딱한가요? 뭘 딱딱해요? 이거 아 이거 아 그니까 거 방바닥 안 딱딱해요잖아요 네 어 거기 방바닥 안 딱딱 거기 방바닥 안 딱딱해요? 겁나 딱딱해요 뭐가 조금 아 뭐 이상하게 뭐 있나? 저도 그 나중에 보고서 어 혹시 그랬었나? 아 그래가지고 댓글이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뭐 He is BALGIBUJUN 나쁜 새끼들 씨 왼쪽 팔뚝에 티셔츠에 가려지게 했는데 무슨 거야? 어 뭐야? 아 왼쪽 추정이 왼쪽 팔 이거 팔 걷어져요? 여기 안 올라 아 그렇다면 어 뭐야? 이거 저희 부모님 세례명이에요 이거 아니 근데 여기서 눈빛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뭔 눈빛이야 이거? 네 이 눈빛이요? 네 여기 매장에서 찍힌 영상들이 눈빛이 너무 좋던데요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내가 저때 왜 이렇게 웃었냐면은 3분 공부차 다리는 왜 꼬고 있어? 아니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가 그렇다는 거야 저거 근데 되게 예뻤죠 슬립 어 슬립 예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그만 보죠 네. 이제 우리 뭐 할까요?